안녕하십니까. 나인골프 창모입니다. 백스윙을 합니다. 이 백스윙이라는 것은 공을 강력하게 타격하기 위해서 이 골프에서는 도움닫기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최대한의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백스윙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온몸을 꼬면서 가져갑니다. 그 이후에 임팩을 했지만 생각보다 공이 강력하게 맞지도 않지만 주변 사람들보다 공이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백스윙, 잘못된 백스윙 이론에 있습니다. 결론은 이 도움닫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가 알고 있던 잘못된 백스윙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골프는 회전운동이다 아니다. 맞습니다. 골프는 회전운동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골프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이 회전만 생각하고 스윙을 하기 때문에 공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골프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제자리 멀리뛰기라는 거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제자리 멀리뛰기는 두 발을 모으고 제자리에서 이런 식의 도움닫기를 통해서 제자리에서 멀리 개구리처럼 점프를 하기 위한 그런 도움닫기를 하고 멀리 점프를 하게 되는 운동이 제자리 멀리뛰기입니다. 자, 골프는 이렇게 두 발을 붙이고 셋업을 하고 어드레스를 하고 스윙을 하듯이 자, 제자리 멀리뛰기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다면 자, 이런 식의 도움닫기가 되겠죠. 자, 발을 뛰어오면서 가는 게 아니고 제자리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이 동작에서 물론 피지컬에 의해서 이 거리, 달려나가는 거리가 다르겠지만 골프도 역시 그런 방법에 의해서 공이 멀리 가고 적게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자, 이 동작을 왜 설명을 하냐면 도움닫기예요. 도움닫기를 하나, 둘, 셋 해서 멀리 이렇게 뛰어나가는데 이 도움닫기를 하는 동안 자, 보세요. 하나, 이런 식으로 몸을 돌려서 점프를 하려고 한다면 방향성도 맞지 않을 뿐더러 멀리 점프를 해서 날아갈 수가 없어요. 몸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튀어나가려는 자, 이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방향성도 맞지 않고 멀리 높게 점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방금 보신 그 모양이랑 이 골프의 동작과 비슷한 이유는 어드레스를 합니다. 백스윙 때 우리가 도움닫기를 위해서 백스윙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움닫기라는 거는 꼬임을 최대한으로 만들어주고 이 꼬임을 다시 리코일링, 코일링을 해주고 다시 리코일링으로 던져주기 위한 굉장히 강력하게 몸을 꼬는 동작. 이게 바로 X팩터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X팩터는 상체와 하체를 어떻게 적절하게 꼬임을 가져가서 공을 멀리 던져서 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자, 이 동작에서 어드레스를 해봅니다. 백스윙을 가져갑니다. 쭉 가져갈 때는 이 오른팔과 오른등 쪽이 왼팔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클럽과 모든 것들을 자,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당기는 거죠. 고무줄을 쫙 잡아당기듯이 쭉 당겨서 이걸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인장력 있게 가져갔던 이 힘이 타겟 방향으로 탁 하고 쏴지면서 날아갑니다. 강력하게 쭉 꼬임을 가져가듯이 자, 이렇게 늘려서 가져가요. 손을 쭉 늘려서 가져가듯이 이렇게 가져가서 놓게 된다면 이 방향으로 타겟 방향으로 팍 날아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원리예요. 자, 백스윙의 정상적인 원리는 쫙 왼팔의 모든 것을 늘려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제 골프의 도움닫기를 설명을 해보면 제자리에서 도움닫기란 끌고 가서 다시 던지기 위한 동작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듯이 자, 제자리에서 멀리 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도움닫기를 할 때도 왼발은 붙어 있어요. 이 왼발이 축이란 얘기죠. 왼발이 움직인다면 사실 도움닫기가 되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왼발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축을 이용해서 던지기 위한 이런 도움닫기를 해서 가듯이 어드레스를 하고 왼발이 축이 되는 거예요. 이 축을 이용해서
자, 도움닫기 다 가져갑니다. 쭉쭉쭉쭉쭉쭉 고무줄을 당기듯이 아주 강력하게 쭉 가져간다면 지금 이 동작에서 힘이 꽉 모여 있는 곳은 바로 제 등이에요. 셋업은 정면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 축을 기준으로 가지고 온몸이 회전을 하면서 이 힘이 분명히 여기 있던 이 힘이 쭉 돌아서 등에 딱 모이는 거예요. 자, 어드레스를 하시고 백스윙을 쭉 다 가져간다면 축이 고정이 돼 있어요. 여기서 등으로 모든 힘이 딱 이렇게 모입니다. 이때 고정이 돼 있던 발이 등 쪽으로 모이는 이 힘을 방해한다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죠. 이렇게 된다면 이 꼬임, 회전의 꼬임의 힘이 다 풀어져 버리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이에요.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축을 가진 상태에서 온몸이 회전이 쭉 된다면 등의 모든 힘이 딱 모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한 잘못된 백스윙의 이론이라고 말씀드린 건 축이 없어요. 축이 없다는 것은 셋업을 열심히 하고 몸을 강력하게 꼬임을 가져가야 임팩을 할 수 있다는 그 단순한 생각 때문에, 자, 이렇게 최대한의 몸 꼬임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가져간다면 지금 현재, 자, 보이지는 않지만 제 왼쪽 발바닥 발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들려 있어요. 온몸을 이렇게 꽈서 가져갔기 때문에 발이 들려 있고, 자, 이렇게 된다면 타겟도 보이지 않는 느낌으로 많이 꼬였어요. 자, 이 정도는 잡고 있는 축이 없기 때문에 축을 기준으로 쭉 늘려서 가져가서 다시 그 축을 이용해서 던져주는 동작으로 스윙을 해야 되는데 온몸을 이 정도로 많이 꼽니다. 몸을 많이 꼬고 쳐야지 임팩이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상태는 공도 보이지 않아요. 제자리에서 축을 가진 상태에서 회전을 쫙 만들어주면 등으로 모든 힘이 쫙 모인 상태라면 지금 제 시선에는 공이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몸을 꽈서 꼬임만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한다면 공도 보이지 않고 지금 꼬임이 없는 거예요. 온몸이 다 같이 뒤틀어진 거죠. 가져가서 등에다가 여기 있는 것을 쭉 가져가서 등에다가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다 돈 거예요. 발바닥까지. 이렇게 스윙을 하신다면 힘이 있을 수도 없고 공을 정확하게 타격해서 보낼 수 있는 꼬임, 코일링과 리코일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엑스팩터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제가 레슨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셋업을 해서 왼쪽에 축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축이에요. 이 축을 이용해서 나머지 오른쪽의 모든 것들이 몸 앞에 있는 것을 쭉 당겨갑니다. 당겨가면서 이 모든 당겨가는 이 힘을 나의 등까지 쭉 당겨서 허리로 가져가서 허리에다 담아 놓는 것이에요. 이렇게 담아 놓는 방법은 왼쪽을 고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왼쪽이 잡아지고 오른쪽이 쭉 당겨가게 된다면 이 등근육을 이용해서 백스윙을 하게 되고 등근육에 모든 힘이 모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놓게 되면 다시 달려들어서 반대로 나갈 수 있는 힘, 그것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셋업을 했을 때 골반이 움직이고 머리가 움직인다면 한쪽에 잡아져 있는 축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같이 움직이는, 자,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윙이 안 되고 공이 안 맞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엄청나게 많은 꼬임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이 축도 다 같이 간 거예요. 지금 다 같이 가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고, 선수나 자 공을 잘 치시는 분들은 축을 놔두고 이렇게 당겨서 굉장히 멀게 인장력이 있죠. 당겨서 탁 놓게 된다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 것과 잡아진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클럽을 직접 등까지 가져다가 자 택배처럼 배달을 합니다. 이렇게 클럽을 가져다 배달하는 것은 축을 잡고 있던 애도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스윙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는가 뭐 이메일로 본인의 영상 보내주시면 제가 분석을 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가져가면 안 돼요. 쫙.